여러분 안녕하세요. DJ 마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영상은요. 뭐 파워리프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중에 여러분들이 기르고 싶은 어깨, 뭐 캡틴 아메리카 같은 넓은 어깨와 같은 멋있는 근육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즐겨 하시는 운동, 숄더 프레스인데요. 근데 덤벨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무게로 하실 때에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제가 소소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알아볼 시티드 덤벨 숄더 프레스에서 첫 번째로 필요할 것은 바로 벤치의 각도입니다. 앉아서 하실 텐데요. 대개 이제 물론 앞에서 나온 구도에 안 보이겠지만 각도는 90도로 맞춰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하신다,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단 각도가 너무 직각이 될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중량을 하실 때 굉장히 허리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좀 낮은 각도로 해서 우리 허리 모양이, 우리 요추가 좀 더 아치 모양이 될 수 있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각도를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자, 벤치 각도 만들어서 앉아있는 거 굉장히 쉽죠?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고중량이에요. 30kg, 40kg, 50kg나 되는 그러한 무거운 덤벨을 어떻게 해서 어깨 위에 올려놔서 운동을 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관점이에요. 지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조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씩 오셔서 덤벨 한쪽, 반대쪽 한쪽 올려두셔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혼자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마랑이 이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덤벨을 갖고 오셔서 중요한 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일단 덤벨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무릎 안에 올려놓고 반대쪽도 올려놓고, 자, 올려놓은 상태에서 덤벨은 허벅지와 가까운 곳이 아니라 무릎과 가까운 곳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무릎과 같이 올려놨을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무릎을 한 세 번 정도 털어요. 이 모멘텀을 위해서 세 번 정도 틉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무릎과 같이 올려서 어깨에 올려놔요. 오른손으로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무릎 위에 덤벨을 올려놨다면, 자, 리듬에 맞게 하나, 둘, 셋 하고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덤벨이 포물선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므로 덤벨이 어깨 위에 올라오는 동선은요, 하나, 둘, 가깝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무릎은 힘차게 위로 끝까지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덤벨이 내 어깨까지 오는 동안의 에너지는 대개 무릎에서 이 하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덤벨 숄더 프레스를 고중량이기 때문에 뭐 5회나 뭐 6회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횟수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동작을 실제 덤벨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땅 덤벨이 40kg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보조자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는 것을 가정하로 제가 직접 시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kg짜리 덤벨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돼요. 일단 오른쪽 무릎과 가까운 대퇴 사두근에 올려놓을게요. 조심스럽게 무릎과 가까운 곳에 올려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올려두세요. 자, 아까처럼 리듬을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제가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빠르게 올리시고 리프팅을 빠르게 올리셔야 돼요. 이 굉장히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어깨 쪽에 오래 머물다가는 여러분들 힘을 빠르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 고, 고. 내릴 때 아까처럼 가까운 허벅지에 올려두시고요. 그 다음 하나하나씩 떨구시든지 아니면 하나하나씩 내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러한 영상을 남겼고요. 그리고 파워리프팅이 관심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거운 무게에 대해서 좀 겁이 나거나 아니면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세는요, 여러분들 몸에 가장 맞는 것이 최고의 자세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터득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보완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무거운 무게로 운동하시거나 특히 파워리프터 분들이나 아니면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혹은 무게를 많이 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이죠. 부상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휴식 충분히 하시고 많이 드셔주시고 득근하시길 항상 마랑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거운 무게. 무거운 무게로 숄더프레스 하는 방법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앙 말고 다음에 팔의 힘으로 올려서 숄더프레스에 하도록 다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게를 들었는데 대가리가 잘라서 나오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제가 굉장히 지금 잘 안 돼요. 알고 있죠? 얘 이름은 미시기. 다시. 분들께서 이제 앉은 자세 다시 하겠습니다. 이 마랑이 여러분들을 다시 따라 해보세요. 자, 일단 오른쪽 무릎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반대쪽. 셋. 자, 여기서 빠르게 호흡과 함께. 흡. 자, 안 돼. 아, 힘이 없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길어야 돼. 아, 힘 다 썼다. 감사합니다. 앙 말고.